나도 모르게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한가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성이 나를 좋아하는지 확인하고 싶은가요? 만일 당신과 대화할 때마다 그가 유난히 경청하고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고 나중에 다시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그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증표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심리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그 남자의 진정한 감정과 의도를 나타내는 신호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채널에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유용한 인사이트를 얻어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눈맞춤. 누군가가 오랜 시간 동안 눈을 마주치려 한다면 이는 끌림에 강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서로 다른 성별의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눈빛 교환, 특히 눈을 지그시 바라보는 것은 열정적인 사랑과 호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는 당신과 호감을 교환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헷갈린다면 당신이 그를 다시 바라보면서 그가 여전히 당신을 쳐다보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그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는 호감의 유일한 증거는 아니므로 다른 신호들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러링. 카멜레온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카멜레온 효과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 자세 등을 따라하는 것을 뜻합니다. 끌리는 사람들은 다리를 같은 방향으로 꼬거나 비슷한 모양으로 팔을 움직이는 등 서로의 신체 언어를 모방하려는 경향이 더 많았습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좀더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행동으로 서로 좀더 가까워지고 연결되고 싶다는 느낌을 의미합니다. 만일 당신도 그에게 끌리고 있다면 그의 신체 언어를 모방해 보세요. 무의식적으로 그와 좀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관심이 없다면 거리를 유지하고 그의 신체 언어를 너무 많이 따라하려 하지 마세요. 몸 기울이기. 대화를 나누며 상대방에게 몸을 기울이는 것은 호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 집중하고 그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화 상대와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려는 심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다면 대화를 이어가며 몸을 좀더 기울여 상대방과 더 가까이 있으려 노력해 보세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다면 너무 많이 몸을 기울이거나 상대방에게 집중해선 안 됩니다. 대신 예의 바르게 화제를 전환하며 자연스럽게 편안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상대와의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는 대화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적절히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 정보. 상대방의 정보에 대한 기억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는 명백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강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을 더잘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다른 성별과의 대화에서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대화를 계속하려면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도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면 그들의 정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다면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고 잘못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화에서 개인적인 세부 정보가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짓 희망을 줄 필요 없이 명확하고 솔직하게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방형 질문. 개방형 질문하기는 논리나 이해를 유도하는 질문으로 단답형 대답이 아닌 자세한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어가고 상대를 더잘 이해하기 위한 의사 표시입니다. 이 행동은 자기 공개 개념과 관련이 있어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끌리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많은 개방형 질문을 던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서로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대화가 더욱 깊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깊게 이어나가길 원한다면 개방형 질문을 더 자주 하면서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고 서로의 관심사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서로 간의 상호 이해와 관심을 한층 더 깊이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래 계획,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상대방과 미래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서로가 관계에 시간, 에너지, 자원을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헌신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끌리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자신들의 미래 계획과 이벤트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도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를 속이지 않도록 예의 바르고 명확하게 자신의 경계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다 보면 그 사람의 감정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당신이 취할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명심하세요.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의 행동을 관찰해보세요. 영상에서 다룬 것 이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호감 신호가 있다면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인간 심리에 대한 더욱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얻어보세요. 감사합니다.